디자이너가 된 계기가 고등학생 때 꿈을 가졌거든요. 어떻게 보면 좀 늦게 가진 건데, 그래서 사실 고등학생들에 대한 어떤 중요성, 진로를 잡는데 평생의 어떤 방향을 잡는 거잖아요. 그래서 고고 패션 토크쇼를 할 때 되게 저도 거기 이제 참여할 때 설레는 마음이 있었고, 그걸 하면서 이렇게 질문과 답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다시 한번 열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, 그런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글쎄요, 뭐,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브랜드를 어떻게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느냐는 질문이 처음에 있었는데, 제가 이제 답변을 좀 좋아서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됐다라고 했거든요.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, 제가 왜 브랜드를 이렇게 오래 하지? 그런 스스로의 질문을 많이 하는데, 역시나 뭐 다른 거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고, 이 일이 너무 좋고 재밌어서 오래 하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 질문이 가장 기억에 남고, 또 거기에 이제 제자였지만 지금은 너무나 브랜드를 잘 운영하고 있는 강요한 디자이너가 왔었는데, 그 친구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것도 참 좋은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았어요. 칼 이석태는 이제 제가 97년도에 런칭해서 지금까지 쭉 하는 거고, 어떻게 보면 되게 하이엔드 적인 브랜드거든요. 그러니까 가격대가 좀 높고 조금은 약간 디자인이 희소가치성이 있는 그런 걸 원하는 분들을 위한 건데, 그러다 보니까 좀 대중적인 게 많이 부족하잖아요. 그래서 대중들하고 소통도 좀 하고 싶고 가격대도 좀 적당한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핫토크를 하게 됐고, 그렇지만 좀 칼 이석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섬세함과 멋스러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이언티란 분이랑 잘 맞을 것 같아서 이제 좀 부탁을 해가지고 같이 콜라보를 했고, 그래서 되게 그 핫포크란 이미지랑 자이언티 분이랑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뭐 힙합도 좋아하고 특히 핫포크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되게 대중적인 그런 요소들을 많이 넣는 게 좋기 때문에, 뭐 쇼미더머니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보기 때문에 거기에 BY도 너무 좋았고, 뭐 최근에 끝난 래퍼들도 너무 좋고,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되게 해외 그 가수 겸 배우인 샤롯 갱스버라고 있어요. 여자분인데 그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. 그런 이미지, 약간 중성적이고 젠더리스적인 여성의 이미지, 그런 이미지 배우분들이 좋아요. 저는 이제 저희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, 제가 좀 오래 했잖아요. 근데 이게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실력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되게 그거는 뭐 그렇게 큰 차이라고 안 보거든요. 그래서 좀 끈기 있게 이렇게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가는 친구들이 좋은데, 그런 친구들 보면 되게 보람을 많이 느끼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좋겠네요. 칼 이석태는 그야말로 저의 모든 걸 젊었을 때부터 쏟아부었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좀 더 거기에 상상력이 이렇게 상상력을 느낄 수 있고 또 약간 감동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, 저런 새로운 생각을 했구나라는 거를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브랜드였으면 좋겠습니다. 패션 디자이너로서 사실은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, 그 중에 딱 하나를 꼽자라고 했을 때는,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관찰력이 좀 뛰어났습니다. 사소한 거 하나도 그냥 놓치지 않고 항상 내가 디자인하는 것과 연결을 시켜서 바라보는 시각, 그런 것들이, 그러니까 뭐 우리가, 저도 학생 때 그런 퀘스천이 있었거든요. 과연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면 패션 계통에 들어가면 어떻게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, 그때는 그냥 막연하게 뭐 티베트 뭐 아니면 몽고에 어디 공원을 가야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막 사하라 사막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, 실무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작업하면서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영화를 보면서 책을 보면서 그 순간순간에서 오는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하고 나의 어떤 직업이랑 연결을 시켰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영감이 떠오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작은 부분들 놓치지 말고 좀 잘 관찰하고 또 내가 관심 있는 거랑 연결을 시키면 되게
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저희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특히 패션예술학부 학생들이 학교 수업도 열심히 하면서 너무 이렇게 뭐 해외를 가고 뭐 여행을 가고 뭐막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전철을 타고 다니면서 또는 길을 지나가면서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잘 관찰했을 때 그게 다 공부가 되고 좋은 결과물이 이어지는 부분이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좀 그런 거 잘 생각하면서 남은 기간도 좀 열심히 해서 파이팅해서 좀 좋은 그런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패션예술학부 파이팅!